오늘 말씀 사무엘하 22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족합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은 다윗이 승전가를 부른 거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이 승전가를 불렀다고 하는 이 승전가 노래라고 하는 것이 무엇에 대한 노래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그래서 그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요새시오, 그는 나의 피난처시오.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을 했어요. 근데 오늘 5절로부터는 그 구원을 찬송하는 그가 그의 산성이 되어지고 요새가 되어지고 피난처가 되어질 수 있느냐라는 것이 5절에서 7절에 나누는 말씀입니다. 자, 5절 말씀을 보면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자기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자기가 그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자기를 추적할 때 사망 권세가 열심히 자기를 어떻게 한 거예요? 물결이 나를 애우고 그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했다 하면서 여기서 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사망의 물이고 불의의 창수로 물인 거예요. 이와 같이 물로 표현되어져 있는 이 말씀은 성경에서 두 가지의 물이 있죠. 하나는 윗물, 하나는 아랫물. 윗물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요. 아랫물은 이 땅에 있는 쓴물이다. 바닷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다윗은 사망의 물결로 표현하고 있고 불의의 창수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이 어떤 물이냐? 계시록 12장 15절의 말씀이에요. 계시록 12장 15절의 말씀을 찾아서 봉독하시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5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나려 가게 하려 하되. 다윗이 얘기한 지금 사망의 물결 불의의 창수는 바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토해낸 물인 거예요. 뱀이 그 입으로 물을 토해냈다. 뱀은 옛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자, 천하를 꿰는 자로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이가 여자의 뒤에서, 왜 뒤에서예요? 앞이 아니고 뒤에서 여자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도록 이 말이에요. 여자는 바로 아들을 낳는 여자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의미하고 성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여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잖아요. 우리가 아들을 낳을 수 없도록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낼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물을 강같이 토해낸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토해내는 물은 사망의 물결이고 불의의 창수인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없게끔 다른 물을 계속 뿜어내서 다른 복음을 뿜어내서 우리로 하여금 속이고 혼돈케 하고 불의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참 복음이 아닌 복음으로 다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고 그 여인의 후손을 낳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로 가서 보면 이것을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하면 계시록 17장 15절의 말씀이에요. 계시록 17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아멘.
음녀가 앉은 물로 표현되어 있죠. 음녀는 바로 적그리스도를 탄 여자인데 그 여자가 교회는 교회인데 그리스도의 여자로서 부름을 받은 자인데 그리스도의 여자가 음녀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른 남자를 택하여서 음행하는 자다. 그런 의미의 음녀라 표현하고 있죠. 근데 성경에서의 음녀는 어떤 것이 음녀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이 거룩하지 않은 불의한 것을 따라갈 때 그 모든 것을 음행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다른 것을 취하고 다른 것들과 짝할 때 그것은 음행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상태로 있지 아니하고 다른 족속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고 다른 나라가 섬기고 있고 그들이 갖고 있는 신들을 믿고 따라 행하는 모든 종교나 행정이나 풍습이나 이러한 것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전부 음행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음녀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용납하고 누룩이 섞인 신앙생활을 하는 자를 말하고 있어요. 이 누룩이 섞인 신앙생활을 하는 다시 말하면 세상과 타협한 타락된 교회 그들이 어디에 앉아있느냐 하면 많은 물 위에 앉았다 그랬어요. 많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 다른 언어를 말하는 이 방언은 우리가 말하는 랄랄랄라 하는 방언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각 나라가 말하는 언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모든 각 언어 그 종족들이 하고 있는 언어들을 하고 있는 이 말들과 이 열국과 무리와 백성들을 다 지배한다 이 말이죠. 누가? 음녀가. 그 말은 참 복음이 이 세상에 퍼져서 온 세상을 덮는 것이 아니라 변질된 복음이 타락한 복음이 덮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사망의 물결이나 불의의 창수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 인간적인 육적인 생각을 따라서 다른 것을 따라 나아가도록 주위의 모든 것들이 상황을 그렇게 몰아가는 상태에 자기가 놓여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이끌림을 받는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끔 한 상태를 말하죠. 다윗이 언제 그렇게 되었어요? 자기의 육적인 생각을 따라갔을 때 자기의 육적인 생각과 마음을 따라갔을 때 그를 감싼 것이 사망의 물결이요 불의의 창수라 이 말이에요.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가 아니라 육적인 생각을 따라갔을 때 그는 그와 같이 된 것입니다. 또한 6절을 보니까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그가 육적인 생각을 따라가니까 그에게 임한 것은 바로 음부, 지옥, 그걸 수월이라고 말하는 거야. 사망이 내게 찾아왔고 또 나로 하여금 그렇게 주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불의한 자가 되어지게끔 자기를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음부가 자기를 묶어서 사망의 올무에 매여서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이 다윗의 고백이 바로 요나가 겪은 고통과 동일한 고통입니다. 요나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 요나가 자기가 이제 받은 고난에 대해서 고백하는 기도문이 요나서 2장이에요. 요나서 2장 2절 말씀에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었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지금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사망의 줄이 다윗을 얽매이고 사망의 올무가 그를 묶어서 그가 이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고 영원한 저주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진 것이 그가 죄 가운데 놓여 있을 때인 거예요. 이와 같은 죄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요나가 그 고래 뱃속에서 사망의 묶임 속에 놓여 있을 때, 도저히 살 수 없는 그 가운데 있을 때 요나는 거기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그가 부르짖으니까 사망의 권세가 그를 완전히 둘러싸서 그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지만,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요나의 고백을 볼 때 그냥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주님이 요나의 음성을 듣고 그를 건져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요나서를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요나를 왜 고래 뱃속에 집어넣었는지를 알 수 있죠. 왜 요나를 고래 뱃속에 넣었어요? 바로 니누에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때문이었어요. 니누에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자기의 육체의 생각을 따라서 율법의 판단으로 니누에를 멸망시키기를 원하는 그 육체의 생각, 율법의 마음으로 그가 다시스를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를 돌이키기 위해서 고래 뱃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은 이미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갈 것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이 요나의 고래 뱃속에 있었던 3일 밤낮은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이 음란한 세대에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셔서 우리가 사망과 저주 가운데 놓여서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러서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을 그때에 하나님은 요나를 니누의 해변가에 토해내게 했던 것과 같이 사망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죽음에 묶어둘 수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죽음에 묶어둘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게서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이 사망 권세에 못 박혀 죽은 것 같으나 그러나 이것은 내가 스스로 버린 것이지 사망 권세가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에 가둬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즉 이것은 무엇을 말해? 하나님의 구원은 아무리 요나가 잘못을 했어도 그를 건져내셔서 또 니누에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죠. 계시록 12장 16절의 말씀이에요. 뱀은 여자를 물에서 떠내려가게 해서 아들을 낳지 못하게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켜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 아무리 다른 복음이 오염된 복음이 범람해서 교회를 떠나가게 하려고 할지라도 교회가 완전히 무너지게 하려고 할지라도 내가 육의 생각을 따라서 요나처럼 잘못된 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땅을 입을 벌리게 하고 여자를 돕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땅이 벌어지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지진이 일어나죠. 사도행전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서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그가 사망에 있을 수 없어서 이 하나님이 그를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도록 풀으셨다. 그때 일어난 사건이 지진의 사건인 거예요. 지진의 사건, 즉 지성소와 성소 사이의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 땅이 갈라지면서 무덤이 열려지고 많은 무덤 속에 있었던 자들이 살아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베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말은 두 가지를 의미해 주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죽어서 무덤에 갇혀있던 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부활할 것을 보여주는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죽었던 자들이 생명을 얻고 살아서 나온 거예요. 하지만 그 살아서 나온 그 당시에는 그것은 그들이 영원히 사는 부활의 몸을 입은 것이 아니라 아직 예수님은 부활하지도 않으셨거든요.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이 무덤이 갈라지고 그 무덤에 있었던 자들이 살아 일어난 것은 육체로는 그들이 살아 일어났으나 영원한 부활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한 것이냐면 두 번째 의미 바로 죽은 자들이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힘입을 때 다시 살아 일어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지진이 일어났을 때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갈라지고 무덤이 갈라지고 휘장이 찢어지는 역사가 있었던 것은 음부의 권세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드러난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도록 사망의 권세를 파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그 사망의 줄을 끊어내신 것처럼 또한 우리를 사망의 올무에서부터 끊어내시고 건져낼 것을 보여준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셨다.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모든 권세 중에 가장 높은 권세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망 권세 그리고 이 땅에서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죽이는 사망 권세 그 사망 권세를 진멸하신 것이 하나님만이 가지신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가지신 생명이 우리를 사망에서부터 건지시는 겁니다. 그런데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실 때 주님은 차별이 없이 모든 자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와 같은 수월의 올무에서부터 건짐을 받는 그것을 그가 구하였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살림을 받은 것을 고백한 이것은 다윗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자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 베드로전서 3장 18절과 19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라고 하면서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그 후에 무엇을 말하냐면 노아 홍수 때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였으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신 그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서 노아 홍수 때에 옥에 갇힌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기 위함이다. 여기서 말한 옥이라고 표현된 건 음부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인데 19절 말씀에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했을 때 여기서 옥은 노아홍수 당시에 율법이 없었어요. 무엇이 죄인지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홍수의 심판을 받고 음부에 내려가서 옥에 갇힌 자가 되어진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같은 의미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 듣지 못한 자들, 그리고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 똑같은 동일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옥에 갇혀 있다는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져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서 그들이 사망의 올무 가운데 놓여 있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들에게 내려가서 그들조차도 그 사망에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알지도 못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사망의 메인 자들 그런 자들까지 다 십자가를 치시고 죽으셨을 때 그들에게 내려가서 이 복음이 들리게 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사망을 요구하죠. 율법을
받지 못했을 때도 하나님의 불순종한 자들이 다 심판을 받아서 물에 장사진해졌고 옥에 갇힌 자가 되었습니다. 옥에 갇힌 자가 되어진 것은 그들이 사망의 올무에 놓여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옥에 갇힌 자들에게 내려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던 자들이지만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가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어버림이 아니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이 물의 심판을 받은 그들에게 물의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의 심판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물의 심판을 받고 옥에 내려가 있는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라는 말들을 하죠. 율법에 매여서 죽은 사람들, 또 율법이 없어서 죄를 짓고 죽은 사람들, 예수님이 오기 전에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물의 심판을 그 몸에 짊어지심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전파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그것을 얼마만큼 받아들였느냐 안 받아들였느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옥에 갇혀있는 자들에게 아직 그들은 백보자 심판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옥에 갇혀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부분에서는 음부에 남아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도 하고 잠자고 있다라고도 표현하고 있는 것들은 아직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어쨌든 영혼들이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지었던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음부에 내려가게 되었던 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모든 범죄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그 심판을 그 몸에 담당하시고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물은 심판의 물이고 이 물은 세상의 뱀이 토하는 세상 지식, 세상 판단, 세상 이론, 세상의 교훈, 많은 이러한 것들이 바로 뱀이 토한 물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잠언 14장 27절을 찾아보시겠어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음부에 놓이고 옥에 갇히고 사망에 놓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샘으로 나아올 때에는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이 내가 사망의 올무와 그 묶임이 놓여 있었지만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바로 요나가 요나서 2장 2절에 말했던 것과 같은 말을 지금 다윗이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즉 그가 고통 가운데 놓여서 환난 중에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부르짖었더니 라는 말이죠. 이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시편 107편 10절과 11절 말씀에 사람들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의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라고 말해놓고 그 다음에 13절 14절에 말하고 있어요. 시편 107편 13절 14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지금
다윗에게 얼검했던 이 죄의 줄, 사망의 줄, 공과 쇠사슬의 줄, 이것을 누가 끊어낸 거예요? 환난 중에 부르짖는 자를 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고통과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건지기 위해서 대신 그 죄를 짊어지고 그 심판을 그 몸에 짊어지게 하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과거의 내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이 모든 죄 속에서 내가 사망의 올무에 놓이고 죽음에 놓일 수밖에 없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안고 쇠사슬에 매임을 받은 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의지하면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는 것이 어떤 걸까요? 구원을 의지하지 않는 거. 구원을 의지하지 않냐고 자꾸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지 않는 거. 이것이 말씀을 거역하는 거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 고통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16절에 그가 논문을 깨트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논문과 쇠빗장은 바로 사망의 권세, 그 사망의 올무를 말하고 있죠. 그와 같은 죄에 대한 사망의 올무와 그 쇠빗장,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견고한 그 저주의 논문, 이것을 십자가에서 깨트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부터 20절 말씀이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는데 이 건지심은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난 권세심을 나타내시고 그것은 바로 생명의 권세다. 근데 하나님은 그 생명의 권세여 단 한 분 구원자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성경 가운데 그 물의 심판을 받는 노아의 홍수 때의 일을 허락하셨는데 그때에 분명하게 구별되어지는 것은 사망의 그 올무 가운데 놓여서 옥에 갇힌 자가 되었고 논문이 그 옥문을 잠그고 쇠빗장으로 묶어놨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걸 끊어내셨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죽으셨을 때 노아 홍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냐고 불순종함으로 음부에 내려가 옥에 갇힌 자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게 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복음이 들리게끔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이 모든 자에게 이 복음이 들리게 하여 주실 때에 그것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 무엇을 믿지 않기 때문이냐? 바로 여호와 우리 주 예수님이 단 한 분 구원이시라는 것을 믿지 않을 때에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믿지 않았던 사람들 어떻게 됐나 이런 거를 걱정하고 질문하지 마시고 오늘 내가 예수님의 구원을 믿는 자인가 그분만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며 나아가며 그리고 그분의 뜻은 반드시 그 구원자임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성취될 것을 믿고 의심치 아니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치 아니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져 있느냐. 이게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와 같이 모든 대적과 사울의 손에서 건짐을 받고 이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했지만 그 은혜를 입고 그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육의 생각을 따라서 육의 마음을 따라서 범죄하였을 때 그가 고통 가운데서 사망이 그에게 엄습하고 사망의 줄이 그에게 놓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회개함으로 여호와 앞에 나아갔을 때 그를 건지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죄로 말미암아서 압살롬이 일어나고 그의 죄로 말미암아서 다른 블레셋 사람들도 일어났고 그와 같은 전쟁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가운데서 다윗을 건지실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하면서 돌아오고 그 구원을 의지했을 때 그를 구원하시고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고백이 내가 환난 중에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의 구원이 되시기를 원하셔서 모든 일을 계획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돌이켜 회개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한 이 말씀은 주의 이름을 주여 주여 부르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나를 이 죄에서 건져주실 그분이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돌이켜서 회개하는 심령이 될 때에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분께 아뢰라는 거예요. 무엇을 잘못했고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엎드려져서 사망의 고통이 나를 두른다 할지라도 그럴 때마다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아뢰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돌이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사망의 올무가 우리를 가둘 수 없도록 그 세빗장은 이미 꺾어졌다는 것을 그 논문은 이미 깨뜨려졌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 말이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시대가 뱀이 물을 강가지 토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떠내려가게 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땅이 그 여자를 도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땅은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에는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 안에서 누가 역사를 해요? 성령님이 역사하시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 심령에 아무리 쓴물이 뱀이 토한 물이 있다 할지라도 주는 반드시 이 모든 물을 다 삼켜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쓴물이 내게 있는 이 죄의 고통들이 벗어질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거기에 나아가 다 모든 것을 아뢰고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회개함으로 그를 힘입을 때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의 부르짖음을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우리를 건져내셔 주십니다. 아멘. 그럴 때 무엇이 와요? 시편 107편 20절 말씀처럼 말씀을 보내셔서 라고 하는 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것을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은 말씀이 내게 오면 말씀이 생명으로 오게 되고 생명이 내 안에서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모든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지고 우리 심령은 물된 동산이 되어지니까 살아 일어나게 되어지고 구원을 얻는 심령이 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윗의 고백의 찬송과 같은 고백을 우리도 올려드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도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이심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수없이 죄를 져도
회개하고 돌이켜 그 이름을 부르고 그에게 아뢰라는 거예요. 아무리 두려운 사망의 권세가 우리 앞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를 의지하고 그에게 아뢰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르라는 겁니다. 어떠한 고통과 염려, 걱정의 문제가 내게 엄습한다 할지라도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찾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지만 알고 있는 말씀이라도 오늘 주님께서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낙심치 말고 의심치 말고 염려치 말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때 이것은 고통 가운데 낙심하면서 주 이름을 부르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죠. 논문이 깨어지고 쇠빗장이 끊어졌을 때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어떻게 한다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말라기서에 춤추고 뛰고 기쁨으로 구원을 맛보는 그러한 자가 되어지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내 입에 찬송으로 올려드리는 자가 되라는 거죠. 죄에서부터 우리가 나온 자라면, 올무에서부터 내가 끊어진 자라면 정말 소가 외양간에서부터 이제 풀어져 나와서 뛰고 춤추는 것처럼 우리 주님 앞에 뛰며 춤추며 찬양하며 주님의 일을 높이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이 다윗의 노래를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이러한 고통 속에 있을 때에도 요나가 고백한 것 같은 고통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아뢰면서 구하는 자가 될 수 있는지 주 안에서 이와 같은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참으로 다윗이 주님을 찬양하면 그 올려드렸던 그 승전가 가운데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사망의 그 물결이 그를 에워싸고 그가 사망의 올무에 놓여있게 되어질 때에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구하였을 때 주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고백을 한 것처럼 아버지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 참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흑암과 고통과 쇠사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참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으로 이와 같은 고난과 고통이 우리 가운데 왔다 할지라도 주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고 또 죄악 가운데서 심판을 받아 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 3일 동안에 그 음부에 내려가서 음부에 놓여있는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참으로 이 음부 가운데 놓여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음부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주님은 이제 우리를 보내셔서 그들을 건져내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에 이 음부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주어졌음을 알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되어지고 이제 예수님 오실 때에 우리가 부활에 이르게 되어질 그 사이 그 3일길이 바로 우리 인생의 사는 인생의 길입니다. 아버지 이 인생의 길에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은 구원을 전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 율법이 없어서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 또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우려고 하고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지 못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러한 자들에게 우리가 나아가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와 같은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제 예수님 안에서 이와 같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저들에게 구원의 하나님을 외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음을 알릴 수 있는 나팔수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도 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맛보며 구원을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온전히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또 이와 같은 일을 행하도록 우리에게 알게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